같은 거리도 와. 동원의 도시락? 야, 너 딱 걸렸어. 냄새나, 냄새가 나. 하영사님이야말로 냄새납니다. 좀 씻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나 서동서 마약견이야. 딱 보면 알아. 어쩐지 수사할 때 아줌마가 설레발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. 야, 너 아줌마한테 뇌물 받았지? 아, 뭐가요? 이 엄마 딱 봐도 3만 원 넘어. 냉장고에도 가득 차 있고. 너 김영란법에 딱 걸렸어. 뇌물수수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? 요즘에 다 잡혀들어가. 전부 28,000원이고요.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. 됐죠? 확실해? 야, 근데 그 아줌마 진짜 지사하다. 네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걸 돈을 받고 팔아? 아, 그렇게 반찬 통째로 놓고 먹으면 다 상합니다. 야, 근데 이 집 반찬 잘한다, 진짜. 응? 먹어봐. 나한테 시집 올래? 정말 안 가십니까? 저 하영사님을 만난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야, 근데 현미도 괜찮다. 이 집 반찬 잘하네, 진짜. 응? 야, 하영사님도 그렇고 괜찮다. 드세요.